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문연구 대표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물은 사계절에 맞게 자라는 게 작물이고, 우리가 그 사계절에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자가 소비라든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쓰는 거예요. 판매를 하건 우리가 직접 우리 생활을 먹거리로 써가면 동일합니다. 작물이 자랄 때는 사계절이 먼저 나올 겁니다. 요 하나의 원 속에다가 사계절 축을 넣으면, 이 축이 좀 애매한데, 이 중심 축이 그 작물이 자라는 건 12월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아마 요렇게 거예요. 겨울이 한 시쯤이 된게 1월 약 15일 정도가 되는 우리 남부지방이. 그죠? 한더위가 된게 요게 요렇게 되는 것처럼 요게 이것도 7월 15일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4월 봄의 시점이 4월 15일 정도가 될 것이고, 요건 9월 10월 15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날짜를 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달력상으로서는 12월 중하고는 이거와 다르죠. 이건 왜 그려놓냐면 식물이 먹는 이식값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기 위한 겁니다. 비료를 먹고 활용하는 거죠. 농도 차이. 소금만 줘도 비료입니다. 먹고 활용하니까. 우리가 텃밭에 쓸 때는 뭐 비료구지야. 좀그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집에 있는 진간장만 뿌려줘도 농사 잘 돼. 잎에다가 진간장만 줘도 잘 됩니다. 봄에 이씨값이 비료를 씨앗을 심을 때는 1.0의 이씨가 제일 합당하다고 보면, 이거는 비료 측정을 했을 때 비료 작물이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비료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릴 작물이 심었을 때이 정도의 비료 수치는 작물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월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있다는 거죠. 이 날짜가 있으면 이 날짜에 비례한 비료량, 비료를 먹고 자라는 식물이 비료량의 흡수량에 비례해서 잎의 두께와, 잎의 두께는 잎의 함수량에, 수분량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죠. 겨울에는 이씨값이 2.6이 돼도 괜찮습니다. 봄에는, 여름에는 1.5, 가을에는 2.2. 그러면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겨울로 갈수록 이시가 높아지고 여름으로 갈수록 이시값이 낮아집니다. 요 프로그램을 짜놓고 날짜에 대입해서 비료량을 맞추고 함수량을 맞추면 우리는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 외에 부가적인 것은 잎의 함수량이나 하우스나 대기습, 습에 의해서 자라고 온도에서 자라는 것은 그 외적인 겁니다. 이 사항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셔야 생육의 안정권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깻잎을 따먹고 상추를 우리가 심어 먹는데, 지금 이 시값이 오늘 시점이 8월 달이면 이 정도에 해당하겠죠. 9월 달에 되기 전에. 그러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비료값이 높다 하더라도 잎의 함수량이 높아지면 잎이 얇아져 버려요. 뿌리에서 비분은 있으나 잎은 얇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잎이 얇아지는 것은 잎의 하나의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잎도 잎 자기의 행동 패턴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또한 잎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진레를 꺾어서 까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까지고 안 까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는 돌아가는 관이 없다고 저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껍질이 두터워져야 돌아갈 건데 껍질이 아니 얇아서 안 돌아가는 혜순이 어려서 자라야 영양을 만들어가 돌이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쪽의 잎이 아래쪽의 잎들은 진레 잎이 이미 껍질이 생기고 잎이 커 있는 것은 껍질을 통해서 잎에서 뿌리에서 공급받은 영양소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한 과정으로 보면 이 이동은 잎의 함수량에 비례합니다. 자랑은 두께에 비례합니다. 두께는 뿌리의 이시량에 비례합니다. 진레가 좋으려면 먹어야 되는 비료량이 있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잎 두께로 두텁고 단단하게 해주려고 우리는 무척 노력을 합니다. 얇아지면 붙자라. 얇아진 것은 거기에 기생할 수 있는 곰팡이류 균등이나 병충해들이 아주 쉽게 흡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잎 두께에 의한 생산 산물은 뿌리로 이동해서 뿌리 활동량과 뿌리의 영향이 되겠죠. 뿌리가 내려갔을 때, 일을 했을 때 가져올 양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전문 농업을 해서 내가 소득을 정결시키고 할 때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텃밭에서 우리가 농사가 잘 돼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지만 우리 그 실전으로서 농업을 주업을 했을 때는 잘 되고 못 되고 해서 경제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원 내산에서 여름에 심은 메론이 어떤 생육 환경을 거쳐서 상품화가 되는데 그 과정의 일환을 보면 초기에 잎 두께를 두텁게 안 해주면 그 근본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정식을 했을 때 잎에다가 영양을 주고 물을 뿌려서 잎에 있는 영양소가 빨리 이동해서 뿌리를 뻗쳐야 되는데 우리는 정식을 하고 얘가 뿌리를 깊게 뻗으라 그러면서 가만두면 살이 쏙 빠져가지고 크기가 편차가 생기고 그때부터 농사가 좋은 길을 안 가고 엇박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물 어린 거는 정식을 했을 때 이 육묘를 고추모든 어린 나무를 정식했을 때 이 뿌리가 작은 포토가 땅 속에서 심어서 이 자랄 때 씨앗이 자랄 때 이 떡잎에다가 물을 주느냐 영양을 주느냐 이 차이겠죠. 떡잎은 어린 모종은 자기 잎속에 떡잎 속에 가지는 영양으로서 이동한 양이 뿌리의 발달을 일으키죠. 정식을 하고 씨앗이 떡잎을 만들고 나오는데 안 자라고 머뭇머뭇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떡잎에 있는 영양소는 다 썼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성체를 만든다. 우리가 육류를 멜론을 심었다. 수박을 심었다는 심은 거예요. 잎 속에 들어있는 영양 함량에 의해서 수분에 의해서 이동한 양이 뿌리의 발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황금을 농부에서는 육묘를 정식하고 난 뒤에 1일 5회 정도를 맹물 시비를 해서 저녁에는 연면 시비를 해서 잎을 다시 살을 찌우라고 합니다. 더 잘하자면 이게
육묘가 노화가 됐다면 잎이 노랗고 단단해서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적게 먹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연면시비하고 영양제를 주고 낮에 물을 뿌리고 저녁에 다시 영양제 줘야 됩니다. 이 현상이 우리 친환경 회장님 덩깨 잎이 있는데 이 잎을 물을 주고 따고 따고 하다가 보니까 뿌리가 죽어버려요. 뿌리에 비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잎을 자르는 순간에 뿌리로 가는 영양 부족으로 뿌리가 굶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 주서 얘를 성장을 시키면 잎 두께가 얇아져서 비분을 저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덜깨잎이 노랗게 까지 집어져서 얇아서 비분을 뱉어서 가위가 대서리가 타게 돼 있어요. 회장님 맞습니까? 예. 욕을 살리내는 데는 아침에 연면시배하고 낮에 맹물 뿌리주고 맹물 뿌리주고 맹물 뿌리주고 저녁에 연면시배하고 단 며칠 만에 다시 뿌리를 뻗쳐서 살려냅니다. 잎의 역할은 식물 생기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를 제대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상당히 비례하고 차이나는 거죠. 자, 영양 공급원은 어느 것이든 있습니다. 비료도 많고 영양제도 많고 아미노산 열도 많고 간장 된장 다 됩니다. 우리가 식생활에서는 간장 된장 고춧가루 젓갈 다 됩니다. 영양제로서는 영양분수가 다 있으니까 다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을 먹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는 거죠. 내가 경제적 부담도 적어야 되고 식물이 장이 없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우리 텃밭만 농사 짓는다면 분무기에다가 진간장 종이컵에 반컵 부어가지고 물조리가 좋아도 될 겁니다. 충분할 겁니다. 진간장 오래되고 안 먹는 거 있으면 그거 해도 됩니다. 간장 안 먹는 거 있으면 그거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다면 요건 조금 차원이 달라야 되고 더 정확도라든지 효율성이 부여돼야 되겠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잎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잎에서 한 일이 곧 뿌리로 가서 뿌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에 살이 빠지면 나쁜 거죠. 우리 밭에 있는 부추가 여름에 되면 장맛비에 살이 쏙 빠져버립니다. 텃밭에 있는 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물조리에다가 진간장 반컵 넣고 설탕 반컵 넣고 뿌리 나면 괜찮습니다. 머리는 없잖아요. 그 물조리에 그 진간장 조금 넣고 뭐 혹시 할 게 없잖아요. 설탕 좀 넣으면 잎이 단단해서 병 잡게 하고 우리 본 농사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멜론에다 제가 뭐 해줬습니까? 골드그린은 골드칼에다가 설탕밖에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흰가루병이 달아나버렸죠. 잎을 두텁고 단단하게 해주면 흰가루란 녹임병 자체가 기생을 못해요. 웃자람에 의한 기생이었다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진간장과 설탕은 상당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것만 써도 어지간한 게 해결합니다. 텃밭에서는 더 어려운 거 안 사 써도 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 농업을 중시해야 되고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면 그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린 나무의 유목을 심었거나 이 어린 육로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고추모를 심었건 수박모를 심었건 그때는 상당히 시간을 아껴줘야 됩니다. 이 말은 빠른 시간에 얘를 생육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전체가 통통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우스 수박농사, 오이농사, 고추농사, 멜론농사 어릴 때 통통하고
절간이 짧고 입이 두터우면 절반은 농사된다는 거죠. 잎이 두께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이 두께 속에 영양이 같이 대면시에 되는 설탕 맞춘다고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간장이 들어갔죠. 진간장 먹으면 어디 가는 거 해결납니다. 사람이 먹어도 좋은 게인데 식물성에다가 그죠? 식물성에다가 그 염분까지 있고 그것만해도 가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 농도 차이에서 전문적으로 쓰기는 좀 부족하나 텃밭에 쓰기는 그것만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전문 농사를 짓을 때는 어릴 때 모종 농사가 반 농사다, 반 정도 됐다. 그러면 우리가 정식을 하고 한 30일 내에 어떤 변화에 따라서 생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30일 동안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행동량에 따라서 뿌리나 성체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생산량에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이 흰가루 잡았습니까? 멜론? 네, 좀 잡혔습니다. 뭘로가 잡았습니까? 한국말. 그거 잡은 건 연매십이 영양분 설탕량입니다. 잎을 단단하게 며칠만 더 사용하시면 잎이 두꺼우고 단단해서 흰가루가 지금 와있던 놈도 달아날 겁니다. 왔던 놈도 달아나게 돼 있어요. 지금 좀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예. 안 했는 농가와 했는 농가는 차이가 엄청 열등이 납니다. 선배님 집에 흰가루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지? 근데 농약 친 거다 이제? 그렇죠. 초기에는 몰랐을 때 농약을 사용했는데 예. 지금 이 한국말 알고부터는 일체 지금 농약을 안 쓰거든요. 예. 균충이 거의 뭐 딱할 정도로 생기 상당히 좋아요. 영양은 분리해내서 영양으로 떼내고 예. 설탕은 탄수화물로서 또 따로 내는 거죠. 요 두 개가 플러스 돼가지고 하나의 결정체도 아닙니다. 영양만 쓰면 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설탕만 쓴다고 해서 또 자람이 또 못 갑니다. 두 개가 합해서 하나의 형태의 식물에 도움을 준 거지. 그 지금 선생님 농장 같은데 이식값이 상당히 높은데 관리하기가 아주 난해요. 그 정도 이식값이면 이 테두리가 다 타버려야 돼, 멜론 잎이. 그런데 정상적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왜? 잎을 단단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겨낼 뿐이에요. 힘이 강해졌다, 왕성해졌다. 한겨울이 왔는데 몸이 건강하고 좋으니까 런닝을 것도 설치는 거지. 이 더위에 멜론이 이긴 안 갖는 건 잎이 두껍고 웃자람을 없애버립니다. 단단하고 절간이 짧고 잎은 정말 야물어서 돌덩이 같은 형태. 그것 때문에 흰가루가 기생을 못한 거예요. 기생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부족하니까 톡톡톡 드러내가지고 흡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곰팡이균이 흡접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흰가루가 오는 거예요. 흰가루가 와서 흡접을 해서 곰팡이가 잎에 있는 영양소를 먹으면 잎이 힘이 더 없어지죠. 힘이 없어지면 다른 균이 또 다시 침투할 수 있는 환경 요건이 잎에서 생기는 거예요. 흰가루가 많이 오는 걸 순을 농약 희석했는데 담갔다가 시안하면 또 해요. 담갔다가 건지나 합니다. 그런데
영양과 설탕 시비를 하면, 연면 시비를 하면 달아나요. 설탕 양은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이 설탕이라는 거는. 물 20리터에 20부터 늘려가면 되는데, 20cc는, 20g은 효과가 좀 부족하니까, 1100보다 500배, 40g, 여기부터 늘려가면 됩니다. 물 20리터에. 200g까지 늘려도 이상이 없습니다. 200g은 100배이죠. 200g이. 200g을 100번 하면 20kg가 되는 거예요. 100배입니다. 100배액을 해도 괜찮습니다. 텃밭에 고구마 심으라는데 고구마가 맛이 없으면 물조리에 설탕 종이컵에 2컵 넣고 진간장 종이컵 1컵 넣고 뿌려놓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간단하죠. 텃밭에 조금 배추 심었는데 배추가 상태가 안 좋고 뭐가 안 좋다 싶으면 진간장으로 설탕을 들고 가서 섞어가지고 쭉 뿌려놓으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 전문 농사를 할 때는 고구마를 10만 평 심었는데 진간장 뿌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맞게끔 염화가리 양과 설탕 양을 비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100만 평을 컨설팅 하는데 지금 진간장 뿌리를 사고 뭐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10만 평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10만 평 농사 짓는 데 가서는 데이터에 합당한 수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텃밭 갔을 때는, 아이, 그건 뭐, 그래, 할 수, 이렇게 하는데, 이 10만 평, 20만 평 키웠다가 마저 죽어요. 칼은 나, 그거는. 근데, 우리 텃밭 농사에서는, 막 그냥 진간장 꼭, 또 불편하면, 조금 남은 것도 딱 챙겨놨다 쓰시고 설탕 주는 방법은 종이컵에 반컵이 기본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함량을 늘리는 거는 설탕을 늘릴 때는 조금 단단하게 전구지 좀 맛있으려고 할 때는 설탕을 좀 더 넣고 깻잎 맛있으려고 하면 좀 더 넣고 그 설탕량으로 조금 조절하면 고구마가 오래 맛없겠다. 그럼 비 많이 온다. 그럴 때는 설탕을 2컵을 넣고 해놓으면 고구마가 가을 때는 잎이 두껍고 단단해서 기가 막히게 맛있다. 고구마가 맛있으려면 진간장보다 더 센 멸치 쪽국을 쓰면 됩니다. 진간장보다 영양이 좋은 거는 멸치 쪽국입니다. 거기는 염화 칼륨, 소금도 있고 간도 딱 맞습니다. 그게 호흡을 났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하우스 농사하는 형님들은 집에 있는 장독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장독 들고 가서 그거 치겠다고 내 농사 잘 지켜 들고 다니 장독 들고 다니지 말고 그건 염화가리 농협으로 가서 자재를 사와야 돼요. 염화가리 농협마트에 가서 설탕 그 다음에 골드그린 골드칼라 그렇게 해서 합당한 양의 수치에 맞게끔 하시네요. 잎은 끊임없이 강조해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잎은 잎이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가 일을 해올 건데 뿌리는 왜 타 죽는다 소리를 안 하냐면 얘는 땅 밑에 있지 않습니까?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 잎은 탈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워도 얘는 소화를 못 시킬 때가 있어요. 비료가 많이 오면
생장쯤에 사진을 찍어서 잎을 확대로 보면 잎 한 장의 끝이 생겼다는 요 끝이 진녹색이고 아래쪽이 노리끼리하다. 그러면 잎 작은 쪽은 노리끼리하다. 요거는 비료가 비분이 높은 겁니다. 안에 속잎이 지금 살짝 생기가 나온 놈이 색이 같은 색이 나와요. 약간 연두색으로 같은 색, 약간 진한 듯한 연두색으로 같아야 됩니다. 요 색이 위쪽이 진녹색이고 아래쪽이 약간 얼얼한 노란색도 아니고 무색 정도에 가까운 연한 노란빛을 띠고 나온다면 이거는 잎이 비분 과다입니다. 생장점을 사진을 찍고 그 아랫잎을 사진을 찍어보면 잎 테두리가 노란 현상이 태를 두르면 이 또한 비분 과다입니다. 색깔이 노란빛이 얼룩얼룩얼룩하면 이것도 비분 과다인데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에요. 얘가 맹물을 뿌리면 영양은 흡수를 하고 다시 이동해야 되지 이걸 또 맹물 뿌리고 마그네슘 뿌린다고 풀리는 거 아니에요. 연매집이 영양에다가 설탕을 첨부해서 영양을 주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비분을 빠른 시간에 이동시켜야 돼요. 뿌리를 보내줘야 돼요. 왜 보내줘야 되냐면 남아있으면 장애가 될 거니까 이동시켜야 돼요. 지금 이 표에 있는 이 비분에 대한 부분은 비료 한 포 20kg는 속효성 20kg는 100평에 0.8의 이시가 나타납니다. 이게 100% 정확하진 않으나 한 포는 0.8에 해당합니다. 그럼 100평에 한 포를 이었을 때 어떤 작물을 심어도 장애가 없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여름에 심어도 1.0인데 한 포를 이으면 0.8밖에 안 나옵니다. 100평에 한 포. 근데 날이 되게 뜨거우면 이것도 표면 수분 건조이나 이시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것보다 조금 작게 이으면 될 겁니다. 우리 재산내는 하우스 하는 분들은 요거 100평에 한 포 이으면 여름에 다 죽어요. 전작기에 남아있는 이시가 약 0.7 정도 이시가 남아있어요. 5에서 7 정도. 0.5에서 7 플러스 8을 하면 1.5의 이시가 나옵니다. 1.5의 이시는 초기 생육에 잎이 탈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시가, 이시값은 표면이 두둑이 비닐 멀칭 했느냐, 안 했느냐, 로타리 치느냐, 안 치느냐. 물을 주는 방식이 분수를 주느냐, 서펑클로 주느냐, 점적으로 제각각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물이 점적으로 주면 피라미드로 A자로 흐릅니다. 분수로 주면 표면에 말라서 비분이 축적된 것을 동시에 이동시켜 원래대로 돌리놓기 때문에 표면 이시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같은 양의 비료를 주고도 물 주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깻잎에 쿨러를 진땅 돌리면 비분이 이동을 해서 아래쪽으로 가버립니다. 잎은 성장을 합니다. 얇아지겠죠. 두께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잎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잎이 얇아지고 빨리 자랐다는 소리는 잎 속에 엽록소량 적다는 거죠. 진하고 두터워야 되는 게 얇아져 있다는 거죠. 얇아진 잎은 일을 못합니다. 뿌리가 일어나서 비료를 가져오면 저장 공간이 없어서 뱉어버려요. 잎가에 비료를 뱉어버리면 깻잎이 잎가에 비료를 뱉어버리면 노랗게 타버려요. 잎이 비료를 먹지 못하는데 잎에다가 영양을 다시 줘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잎은 광합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광합성 생산된 뿌리옷은 비료와 영양을 소화를 시켜서 잎의 두께가 되고 잎이 소화시킨 건 뿌리를 이동할 거죠. 직접 못할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줘서 그 행동을 반대적으로 이끌어내요. 그래야 우리는 생산 산물이 늘어난다.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을 보면 요 꼭지점과 3월, 12월, 6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8월부터 11월 사이에 새로 심는 작물이 많죠. 요 사이에 하우스에 겨울 작물을 지금 심는다는 거죠. 내년 봄까지에 자랄 수 있는 작물. 이 작물을 정식할 때 이 시값이 중요하겠죠. 빨리 심는 사람은 8월 10 며칠 되면 하우스 고추를 심고 있습니다. 하우스 고추를 심으면 얘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미연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를 측정하고 그분의 농장의 작업 방식을 보면 이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우스 작물을 심었는데 내는 언제 날짜 심을까 농사 안 되더라 말이야. 그래서 이게 초보자가 와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비 오는 날 모든 거 다 심고 있는 거예요. 풀어도 전다 말든 다 심고 있고 모르겠잖아 뭐 이날도 좋고 저날 좋은 거 자기한테는 지 기분 전다 심을게. 이 초보자는 이 심은 날짜가 비가 온 거예요. 며칠 뒤에 심은데 한 3월 비가 오고 나면 잎의 탈수량이 작아서 양이 적어서 뿌리를 잘 내가 농사가 잘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심은 날짜가 제일 좋은 날짜다. 그게 아니고 잎의 함수량이 다를 뿐이에요. 그건 잎의 탈수량 차이죠. 날씨가 흐렸는데 그 전에 육묘에 자기 몸 성체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활용해서 뿌리를 뻗친다는 겁니다. 프로가 잘하는 사람은 심은 날짜에 햇볕이 좋아가지고 요게 시들락말락 시들락말락 안 크죠. 뿌리가 안 뻗어요. 그냥 있습니다. 며칠이 가도. 그런다고 밀량 무한에 젊은 친구 와가지고 황금을 안고 교육받고 집에 가서 영양 그 쬐끔 주니 물 한 번 더 뿌리지. 일주일에 하루에 물을 다섯 번 뿌리고 고추 심어놓고 연면식 영양제 한 번 딱 준 거예요. 고추가 열이가 넘겠다고 와서 고추가 절대 안 큰데 어떻게 했느냐. 물은 잘 뿌리대. 그래, 그럼 영양을 몇 번 줬느냐. 한 번 줬대. 그러면 절대 안 크지. 고추모가 약간 노화된 거는 잎 두께가 노릇노름하게 단단해가지고 영양 흡수량이 좀 없어요. 잘 못 먹어요. 잎이 노란 게 잎 쪽에 영양이 없기 때문에 물을 뿌린다고 해서 뿌려낼 영양소가 없는 거죠. 심어가지고 물은 열심히 뿌렸는데 안 큰다. 당연히 안 크죠. 연면 12 양이 없어서 그렇다. 그건 진간장하고 설탕만 줘도 잘 큽니다. 진간장 설탕만 몇 번을 주고 물만 뿌렸더라면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래, 잎에 대한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잎 두께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릴 때 제일 중요하고 커가면서도 또 중요하다. 생장점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보면 보입니다. 생장점은. 그래서 꼭 안 되고 어려우면 요 생장점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보고 해석을 해서 답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기다리시고 하는데 여기까지 제가 1라운드를 하고 우리 소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로 와서 인사 말씀을 잠깐 쉬어가겠습니다.